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믿음과 책임이지요.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대상에서 인천시 부평구가 3년 연속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차준택 부평구청장에게 들어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평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을 때에만 전화 연결하게 되는데 또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우수상입니다. 3년 연속 수상이에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3년 연속 수상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우리 구청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또 늘 구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매니페스토 수상은 다른 상황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단체장 공약 중에서 이제 우수하게 추진된 사례에 상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부평구가 구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점 높게 평가해 주신 거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수상한 일자리 및 소득 불균형 완화 분야에서 상을 받았지만 다른 지금 공약 사항들도 저희가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공약 이행률이 한 91.4% 정도 되고요. 네. 총 35개 공약 중에 지금 19개 사업 완료하고 나머지도 네. 지금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 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상을 받게 되신 건가요? 네. 주요 사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부평과 청년이 함께 내일을 그린다는 취지로 이제 저희가 부평구 사업을 소개를 했고요. 그 중에 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우선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 이게 창업하시는 청년 사장님들은 이제 이 처음에는 렌트 그 임대료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비용조차도 사실은 감당하기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하자금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또 네. 사업 컨설팅이나 홍보 등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자리매김하는 데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고요. 네. 이게 2019년도부터 부평구에서 특화 사업으로 진행해서 지금까지 총 25명의 청년 창업자들이 지원을 받으셨고 네. 지금 세계요리 밀키트나 놀이키트 여러 가지 사업들 다양한 아이템으로 자리를 이미 잡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은 또 추가로 청년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또 창출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은 이제 유유기지 부평이라고 청년 취업 문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취업 준비나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사무기기 이런 것들 제공해서 서로 청년들이 정책이나 취업 창업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공간으로 지금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로 이제 좀 제약은 있지만 네. 이용을 잘하고 있고 또 인천 최초로 VR 모의 면접 또 거기서 실시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구직을 아예 단념한 청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네네. 이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심리 상담도 제공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평구의 일자리 정책 중에서 특별히 청년에 초점을 맞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청년들의 위기는 지금 뭐 지역의 위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부평도 네. 지금 청년 인구가 뭐 2017년에 16만 명이었었는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13만 7천 명 정도로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대부분 네네. 일자리를 찾아서 타 지역으로 이제 이사 가거나 타 지역으로 출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런 고민 가지고 2019년 10월에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취업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게 됐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좀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례들도 보고 해서 지금 청년
그 창업자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 뭐냐면 네.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나 원하는 형태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고 저희는 그걸 서포트하는 역할 이렇게 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뿌리를 내려야 지역 경제도 좀 탄탄해지고 부평의 미래가 좀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부평의 청년분들 네, 든든하시겠습니다. 아, 부평하면 또 풍물대축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부평구의 대표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까? 어떤 상황인지 네. 축제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네. 당초 계획은 이제 야외 전시도 하고 야외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좀 엄중한 시국이기 때문에 네. 비대면 온라인 공연만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요. 마침 오늘 11시에 풍물 그 성공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지냈습니다. 오늘이요? 네, 오늘 네. 11시 오전에 지냈고 그것도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고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5일 동안 각종 공연들이 저희가 준비해서 네네. 모든 공연을 이제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고요. 예. 다양한 공연들 준비했고 또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개막 공연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그리고 폐막 공연은 일요일 저녁 6시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알차게 준비한 공연 네. 비록 비대면이지만 좀 많이 보시면서 코로나로 지친 그 심신에 네, 네. 조금이라도 좀 위안을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고유제를 시작으로 해서 예, 차분하지만 조용히 시작이 됐고요. 이제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네네. 아 그래요. 뭐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축제가 계속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많은 분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로감도 누적되고 힘들게 지내고 계신데요. 좀 희망을 같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네. 이제 저희가 위드 코로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중했던 일상 조금씩 회복하면서 뭐 경제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많은 주민분들, 시민 여러분들 좀 안정감을 되찾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저희 구청에서도 부평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매니페스토 우수상 축하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비록 온라인으로 펼쳐지는 부평 풍물축제입니다. 일요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네요.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